여배우들이 CF를 못 찍냐. 그렇죠. 되게 희한한 예. 현상이죠, 그것도. 그런 얘기가 있었죠. 근데 뭐 저희들끼리는 이제 농담 삼아 아니 바퀴벌레도 죽일 수 있고 새들도 얼룩대를 지울 수 있고 예.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할 수 예. 있고 아 뭐 아 신의 리턴으로 네 지금 때 다 없애버리겠어 할 수도 있잖아요. 예. 이렇게는 화장품 광고도 할 수 있어요. 화장품 이런 어떻게 눈 밑주름 없애버릴 거야. 그렇네. 아니면 뭐 그런데 신의 리턴을 다 하면 되겠네. 아니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.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. 변비약 광고는요? 변비약 광고는 됩니까? 뻥 뚫려! 이 약하나면 잡숴가! 그러면서 괜찮은데? 변비약? 지금 광고사분들 잡싸고 계실 거예요. 김세현 씨 저한테 한턱 써야 되겠는데요? 네, 한턱 쏘겠습니다. 한턱 쏴! 광고 말고 또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? 또 넣어주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며, 광고 말고요. 저는 좀 멜로를 해보고 싶어요. 예쁜 멜로. 멜로. 네. 아 개인적으로 정말 그 이와이 순지 감독의 러브레터라는 작품을 좋아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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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예. 좋아. 정말로 해보고 싶은 캐릭터예요. 예 예. 고객기 데스카! 고객기 데스카! 그래서 저 통닭 성대모사인 줄 알았어요. 가끔 아유,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강신장에 한번 눈을 쏴드릴까요? 박수로 마시마입니다. 오갱끼 데스카! 와, 야, 진짜! 아, 용이 나오나요? 느낌 나온다. 느낌 나온다. 강신장은, 야, 마술입니다, 마술. 마음 먹으면 다 해줍니다. 아. 제대로 해봐, 제대로. 승기상. 와다시와. 오갱기 데스! 힘들다. 갱기 데스! 갱기 데스! 대한민국 강신장아 너입니까? 너입니까? 정보사! 많이 들으시죠? 뮤지컬 공연하거나 영화나 드라마할 때 저한테 주어지는 역할들이 기센 역, 뭐 이렇게 심지어는 저 무당 역도 했었어요. 재작년에 그 불신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. 예, 예, 예. 거기에서 제가 그 보살 역을 맡았어요. 근데 이 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거예요. 그래서 한 세 군데를 찾아갔어요. 세 군데를 찾아갔는데 말 한마디를 탁탁 뱉는데 그 기운이 굉장한 거예요. 그 사람도 제가 물어봤어요. 제가 이 역을 맡았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아유 걱정하지 마. 나보다 더 잘하겠는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. 아카데미 대구 빠진 코너가 오늘 또 탄생했다고 합니다. 예.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명문 팩트 트라카데미 웃음을 책임지는 조교 이특 조교 은혁 추승 네 뭐라는 거야 이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라고 뭐 자가 작습니다 이런 공간을 부르면서 공기를 다지도록 하겠다 전제 차렷 준비 쉿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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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단단단단 단단단단 바로 무대 주셔라 모자가 작아 우리 시청자들께 웃음을 준 첫 번째 훈련병은 우리 조건 훈련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기 준비 오셨나요? 모창 몇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모창 좋습니다. 그러면 조성모 선배님 모창. 네.